농구하지 말랬지? 야, 농구가 그렇게 좋아? 야, 아빠가 우리 팀 감독하면 좋겠다. 뭐? 꿈도 꾸지 마. 야, 일어나. 당장 나가! 감독도 없는 거 되게 무슨 농구팀이라고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제가 이 아이들 감독입니다. 웃고 있는 이 사진이 오늘은 참 슬퍼 보여. 돈이 많이 들어가면 수술이 될 것 같다.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니다. 뭔데? 알려줘. 사실은 말이야, 전설적인 배틀그라운드가 하나 있어. 거기서 우승만 하면 거대한 상금을 타지. 백해난 얘기했다. 할게요. 니들 키로 한번 봐봐. 덩치를 좀 봐봐. 니들은 농구할 조건이 안 돼. 감독님,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. 정말? 네. 니네 포기하면 안 된다. 사랑해.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다 할게.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는 바보가 돼요. 내 전부를 걸고 평생토록 살아.
뭐 경기 있다 싶어도 못해? 이 경기가 아무리 무기 없는 게임이지만 최소한의 페어플레이는 필요한 거야. 알았지? 내 말 잘 안 들어. 대상은 이기는 놈들만이 살아남는 거야. 하나 둘 셋 화이팅! 돼? 그래? 진짜? 아빠랑 한판 뜰래? 진짜 한판 뜰래? 정말? 진짜로? 맥주는 어때? 맥주? 그래. 나 아직 미성년자인데? 얘들아, 졌다고 실망하지 마. 이것보다 더한 인생의 경기가 얼마나 많은데. 적어도 우린 양심으로 승리했잖아. 그게 더 중요한 거야.